저희 형은 항상 카리스마 있는 리더예요. 그렇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얼마큼? 이만큼? 어, 더 크게요. 형한테 되게 뜻밖에 되게 고마웠던 적은요. 뭐 제가 저희 친누나 결혼할 때 형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회사에만 얘기하고 빠졌어요. 근데 형이 뭐 화환도 보내주시고 축의금도 따로 챙겨주시고 축가로 저희 소속 가수였던 길미 씨도 보내주시고 네. 와. 그때가 제가 일을 한 지 한 2개월? 2개월 때요? 2개월, 3개월 이제 형을 딱 맡은 지요. 대박이다. 그러긴 힘들었을 텐데 네. 사실 2개월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막 이제 더 잘하게 되고 자기 사람 챙기는 게 항상 보이니까 막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챙겨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항상 형한테 고마워하시고요. 콘서트같이 뭐 큰 행사 같은 거 끝나면 뭐 스태프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돈 따로 챙겨주시면 또 그게 또 고마워서 형하고 쭉 오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뭔가 믿고 뭐 따를 수 있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죠. 제가 뭐 수근 형이랑은 1년 정도 이제 같이 함께 다녀봤는데 작년 9월에 형이랑 양평을 놀러 갔었는데 새벽이었어요. 근데 형이랑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길가에 할머니가 약간 좀 많이 불편하신 할머니셨어요. 치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집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형이랑 같이 거의 두세 시간 동안 곁에 있다가 어머나. 다행히도 할머니의 가족분이 그때 당시 시간에 이제 찾으러 나오셔가지고 찾으러 오셨다고? 다행이다. 네. 알았 사람이 누가 있어? 형이 지나쳐 갈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럴 수 없죠. 미담이라기보다 그냥 생활 속의 당연함, 자연스러움. 본인이 너무 매트가 많아요. 본인 미담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었네. 항상 메모하는 네. 시간을 길들여요. 자, 그럼 유세윤 씨 매니저, 박찬호 씨. 세윤이 형은 제가 5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명절날 되면은 저희 본가로 선물 이런 세트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용돈. 야, 요번에 보내야겠다. 용돈. 그리고 요번에 보내란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별거 아니라서 부끄러워서. 나도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끔 스케줄 끝나면 운전을 해주시거든요. 이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부산 행사였는데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고 운전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아, 형 이쪽 근처에서 볼 일 있으니까 넌 숙소에서 쉬다가 이따 오후 행사 때 만나자고 하시고 개그맨 분들이 착해요. 그리고 저 매니저들한테